92년생 좋은 인연을 만나서 결혼까지 꼬리하실 일이 있어요. 근데 아이고 서로가 급하게 가려고 그러면 깨져요. 그러니까 그 좋은 인연을 오래오래 길게 가신다 그러면 그 인연을 만나면서 바라지 말고 그 사람한테 서로가 좋은 말 의연하게 하신다 그러면 결혼하셨어도 좋은 일이 생겨요. 이제부터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웃을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한번 활짝 웃는 사람들이 되보세요. 80년생 아주 진하고 진하게 사랑을 했고 좋아했던 사람하고 정리정돈을 하시네요. 근데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고 그것이 정리됐던 그 헛헛한 마음이 정리가 될까요? 안 되세요. 네, 이번 달은 공방살이 들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뜻하지 않는 일로 이렇게 헤어지는 일이 생기니까 조금은 조심하고 조신하게 또 말도 조심하게 잘 넘어가시면 어떠실까요? 사람은 살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서로가 상대에게 말을 심하게 하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서로의 자존심만 지켜도 부부간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68년생 부동산으로 금전문이 열려서 큰 목돈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돈은 뭔가를 딱 투자하려고 하시는데 투자하지 마시고 잠깐은 내 손에 머무르고 가지고 계셨다가 제대로 잘 살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다시 재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꽝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서 재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56년생 부부간에 먼 여행을 가실 일이 있어요. 근데 이번 달 가지 마시고 한 두세 달 뒤에 가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왜? 먼 길 가시면서 우연하게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싸우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만 조심하시고 먼 길을 가실 여행을 가신다 그러면 조금만 늦췄다가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득이 될 일이 있습니다.